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모델링에 관련된 건데, 저희는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 여기 폴리곤 모델링이라고 된 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아시는 분들만 알고 계실 수 있는 기능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이번 작업에 필요한 모델링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3D Max는 2015 버전이고요. V-Ray는 3.2.03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닛 셋업에서 여러분 어떤 유닛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밀리미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를 부를 때 1m를 1000이라고 할 거예요. 저게 중요합니다. 원래 세팅에 대해서는 다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은 방식이죠. 저는 언두 횟수를 10회만 사용하고 있고요. 작업을 할 공간이 굉장히 이제 디테일해질 텐데, 중반부터는 언두 횟수를 5로 줄일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으면 언두 횟수가 20회가 기본인데, 20번을 기억할 수 있어요. 정말 무거운 장면을 만약에 200메가짜리를 20번 기억하면 용량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다가 기억을 못하게 되면 맥스가 다운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두 횟수가 중요합니다. 정말 큰 장면은 10개만 해놔도 다운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계속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두 횟수를 조절을 하게 될 거예요. 전 10개로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면을 선택할 때 윈도우 크로싱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때 크로싱이 되게끔 반대로 하면 윈도우가 돼요. 선택할 때 선택되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거나 그 영역에 걸쳐지거나 어떤 게 편하게 이제 양쪽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물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걸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옵션을 사용하시면 좋고, 파일 저장할 때 Compress on Save라는 걸 사용하시면 불필요한 내용은 버리고 저희가 작업한 거에 중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압축해서 저장을 해요. 만약에 100메가짜리다, 그럼 한 50메가로 저장을 하게 되죠. 오토 세이브를 해야죠. 백업을 떠야 되죠. 혹시 모르니까. 뭐 다운이 됐을 때. 90분으로 해놨는데, 90분으로 해놓게 되면 1시간 반이잖아요. 1시간 반 만에 한 번씩밖에 백업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제가 못하면 나중에 못 찾아요. 다운됐을 때. 처음에 할 때는 30분? 그리고 자주 저장하시고, 가끔 저장을 안할때꼭 다운되거든요. 맥스는. 그걸 좀 체크하시고, 이 세이브 시간이 짧으면 계속 저장을 하기 때문에 장면이 무거워졌을 때 저장하는 시간 동안은 다른 작업을 못 하잖아요. 시간을 작업이 무거워질수록 약간 늘리고 저장을 자주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놨고. 그리고 감마가 있네요. 3D Max가 버전업 되면서 지금 2015 버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감마 2.2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면에 있는 컬러랑 재질들도 전부 2.2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이란 게 따로 없고, 인풋 아웃풋 자체가 다 2.2로 된 거죠. 그러면 V-Ray로 렌더링을 걸때 감마를 조절하지 않게 되죠. V-Ray에서는 감마란 얘기를 따로 안 하고 2.2로 된 상태로 그냥 저희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나머지는 조절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그 정도만 조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플랜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플랜에서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이란 걸 사용할 건데, 이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 중에 스위프트 루프라는 걸 사용하시면 빨리 선을 추가하거나 선을 지우거나 선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단축키를 같이 사용하시면 더 좋죠. 저는 Ctrl R키를 지정해 놓고 사용하는데, Ctrl R키를 지정하실 때는 커스터마이즈에서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키보드에 보시면 카테고리에 폴리툴에 가시면 스위프트 루프라는 명령이 있어요. 여기에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녹색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추가가 되고, 엣지가 선택되어 있으면 추가된 엣지가 선택이 이렇게 돼요. 엣지 레벨이 되면. 그리고 한 면이 사각일 때쭉 연결돼서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요. 삼각일 경우에는 사각인 곳까지만 추가가 됩니다. 이건 다 사각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도 추가가 되죠. 점이 하나 추가됐으니까.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추가가 됩니다. 지울 때는 Shift Ctrl 키를 누르면 삭제가 돼요. 끝점이 같이 지워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Swift Loop라는 게 있고요. 제가 박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3D Max에서 사용하고 있는 챔퍼를 설명해 드릴 건데, 좀더 사실적인 장면을 만들고 싶으시면
챔퍼를 잘 사용하시면 돼요. 현실에 있는 물체들은 다 모서리가 맥스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각진 형태는 없어요. 다 챔퍼가 조금이라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챔퍼들이 모이면서 실제 같은 그런 음영을 만들고 실제 같은 느낌을 저희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귀찮지만 습관이 되면 굉장히 빨리 챔퍼를 할수 있어요. 손을 좀더 빨리 움직이면 더 빨리 할수 있어요. 챔퍼를 주게 되면 3D Max의 챔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면 원래 3D Max의 챔퍼는 이렇게 돼요. 목깎이가 되죠. 이렇게. 근데 엣지를 추가하면 둥글게 만들 수 있는데 모서리에 보면 삼각면이 이렇게 세 개가 모이게 돼요. 또는 네 개가 모이게 되죠. 이 삼각면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2015 버전부터는 다행히도 스무싱 그룹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없으면 그전 버전들에서는 이렇게 챔퍼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었는데 스무싱 그룹이 들어와서 다행히 둥글게 보이게는 되지만 이렇게 점이 점적으로 세 개의 면이 모인다.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 대신에 여기에 쿼드 챔퍼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쿼드 챔퍼를 하게 되면 모서리 부분의 가운데에 점이 추가되고 사각형이 돼요. 그리고 여기 텐션이란 게 있어서 0.5를 입력하면 둥글게 됩니다. 엣지를 하나 더 추가해서 세그먼트를 추가하면 이렇게 둥글게 되죠. 챔퍼를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쿼드 챔퍼를 사용하시면 되고 엣지 부분만 스무싱 그룹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체 엣지만 이렇게 해서 모서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서리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여기 하이라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적인 느낌이 추가돼요. 하이라이트 때문에라도 모서리를 챔퍼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쿼드 챔퍼를 사용하시면 되고 모디파이 명령 중에서도 쿼드 챔퍼가 들어와 있어요. 챔퍼라고 들어와 있는데 똑같아요. 스탠다드 챔퍼가 있고 쿼드 챔퍼가 있어요. 똑같이 되고 쿼드 챔퍼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됩니다. 텐션을 0.5로 조정하면 둥글게 되죠. 여기엔 좀더 많은 옵션들이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 네, 이것도 아이디를 뭐 따로 준다던가 뭐 이런 것도 되고 필요 있을 때 이렇게 올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디파이 명령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쿼드 챔퍼를 사용하시면 좋다고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할 거에서 필요한 거 모서리를 하나 만들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이쪽 모서리를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해요. 위에는 좁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작업할 형태가 이런 형태인데 좁고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는 라운드가 작고 여기는 넓고 바깥쪽은 더 넓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요. 지붕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운드가 다 달라요. 여기는 넓고 여기는 조금 좁고 여기는 완전히 아주 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맥스에서는 못해요. 맥스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맥스에서는 그런 형태를 만들 때 스플라인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하거나 모서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밑에는 25. 좀더 크게 할게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놓고 기준을 삼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모서리 챔퍼를 라운드를 이렇게 줍니다. 저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부분도 만들고 라운드를 이만큼 주고 이 모서리 끝에 것도 살짝 주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스플라인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기본 형태를 만들 때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렇게 만들 거고 얘는 이제 지우고 뒤에 있는 박스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렇게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든 거고 저희는 스플라인이 필요해요. 스플라인.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어태치를 한 다음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세그먼트의 면을 나눌 거예요. 디바이드를 할 건데 디바이드 개수는
생각보다 더 많이. 생각보다 많이. 20개. 이렇게 하면 디바이드가 되는데, 여기 디바이드에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한 개를 하면 두 개가 되고요. 두 개를 하면 세 개가 돼요. 내가 20개를 나누겠다고 하면 19개를 나눠야지 20개가 돼요. 이게 또 룰이 있는 거잖아요. 디바이드의 룰. 이렇게 되면 됩니다. 첫 점의 위치는 렉탱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여기서는 크로스 섹션이란 걸 이용해서 얘하고 얘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스플라인이. 옆으로 빼볼게요, 이제. 얘는 스플라인이라서 면이 없어요. 스플라인으로 이 형태만 만든 거예요. 면을 갖게끔 하려면 서페이스라는 모디파이어를 적용해야지만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죠. 스텝은 없게. 스텝이 필요 없으니까. 사각면만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면 이 형태가 폴리곤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챔퍼할 건데, 엣지를. 챔퍼를, 쿼드 챔퍼. 이렇게 최대치로 주고, 엣지를 추가하면 됩니다. 세그먼트를 추가하면, 여기가 라운드가 생기겠죠? 텐션이 0.5일 때.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지붕 부분의 모서리가 여기가 이렇게 사각이에요. 이 둥근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건가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거 할 때는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없으면은 그냥 막 만들면서 넘어갈 거라서 미리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붕이 이렇게 둥글게 내려온 부분. 이걸 봐야겠네요. 얘가 이렇게 둥글게 다 내려오는데, 이 모서리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사각형이에요. 사각형부터 둥글게 올라가요. 근데 그런 형태를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려면은 모델링 할때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할 건데, 이렇게 선택을 하고 Shift 드래그 한 다음에 Collapse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스냅으로 여기에 맞추고 여기에 맞추면 되는데 참 아슬아슬하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 위는 그렇게 해도 돼요. 여기는 좀 위험하다 이거지. 그래서 플랜을 만들 거예요. 플랜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플랜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플랜이 가지고 있는 이 세그먼트를 조정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해서 연결을 할 거예요. 이때 얘들이 10개로 나눠지면 되죠. 여기도 9개를 해야지 10개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얘들을 연결하면 되잖아요. 어태치한 다음에 여기서 연결, 얘로 여기랑 여기랑을 브릿지하면 되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브릿지하면 됩니다.
저런 형태를 만들 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인 것 같아서 모서리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처음에 미리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얘가. 윗부분은 스케일을 조정하면 안 되죠. 똑같은 형태면 괜찮은데, 정사각형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스케일은 똑바른 값이 정확하게 테두리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에 맞게 스케일이 되잖아요. 옆으로 넓으면 넓은 쪽이 더 많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선 익스트루드를 사용하죠.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을 때는 이 모서리가 겹치지 않을 정도로 집어넣고 모서리는 컬랩스 하는 거죠. 위쪽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내릴 거예요. 이런 형태를 만들 겁니다. 얘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거고, 중요한 건이 모서리입니다. 모서리. 모서리는 하나만 만들면 되죠. 축이 중앙이면 시메트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플립, 시메트리를 한번더 해서, 플립 하면 이제 모서리가 다 만들어집니다. 불필요한 엣지가 있으면 삭제하시면 되고, 이거 나중에 이제 쓸 일이 있어요. 이 엣지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챔퍼를 이용하거나 또 스플라인을 이용하거나 스플라인에서는 크로스섹션이라는 걸 사용하고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잠깐 수업 전에 한번 해보시라고 미리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